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2부.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소드 마스터 모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어디까지 진행을 했느냐? 바로 알렌 도시 먹고 많이 먹었어요. 프라빈 도시 하나만 있던 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이 먹었고요. 알렌 도시는 내 휘하에 있고 저도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다른 세개 성은 이제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먹을 수는 있겠는데 아무래도 공성탑이다 보니까 시간이 절약을 위해서 한 거고 저는 이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로독을 많이 죽여놔야지 저도 앞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를 감싸고 있는 로독이 죽으면은 전쟁이 걸릴 확률도 적고 걸려도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제 노르드로 접혀지고 있어요. 노르드, 백이어 이 둘만 조심하면 돼요. 특히 백이어가 강대국이긴 한데 얘네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내가 먹게 되면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케르지터라던가 나아가서 술탄 같은 두 개의 국가로부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먹더라도 노르드만 먹어야 돼요. 백이어는 오면 방어만 합니다. 내땅 지키는 형식으로. 오히려 이쪽 도시 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수비적으로 하도록 하죠. 우선 공성전을 할 건데 마땅히 할 만한 데는 없어요. 입델라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위치에 있긴 한데 소드마스터 두 명이나 데리고 있으니까 소드마스터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공수탑이네. 큰일 났네요. 먹을 거 없네요. 진짜 하나도 없네요. 못 먹어. 여기 먹으면 안 돼요. 잘못 먹었다가 마을 잘못 들어가면 진짜 혼납니다. 저 진짜 먹을 데가 없네. 진짜 먹을 데가 없잖아. 일단 그럼 뭐 일단 가서 공격이 들어온 데는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많이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전화라도 양대 국가의 위협이 돼서 여기 소드마스터가 안 보이는데 사다리야? 그럼 한번 해야지. 300명인데 할만해요 사실. 석궁이 딜이 잘 박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소드마스터가 안 죽기만 하면 됩니다. 전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잘못 맞으면 뒤지니까. 오우 야 약간 좀 어둡다. 가서 저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야 돼요. 맞으면은 훅 가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저격수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맞아? 그냥 한번 쏴본 건데 거리가 안될줄 알았는데. 야 이게 제가 아 너희도 쏘는구나. 미안. 찌그러질게. 안 쏠게. 소드마스터 뭐해? 들어가. 너희가 아무리 아까워도 싸우지 않는 건안 돼. 싸우다 죽는 게 아까운 거지. 뭐 자꾸 날라오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친위대 중궁은 좀 크다. 친위대가 내 병사 중에 지금 제일 강한데 소드마스터보다 강한데 죽으면 곤란하지. 방어력이 좀 낮긴 해도 소드마스터에 비하면. 어우 피로회복제가 맛이 맛있네. 구론산 아몬드 자양광장. 오늘 이거 먹고 시작하니까 졸지 않을 거예요. 비싼 거예요. 하나에 스팀 게임 하나 정도 가격이에요. 스팀 게임 하나 정도 가격입니다. 어후. 왜들 그래? 나도 싸워야 돼. 오, 야! 나이 점프 어택 되는 게 너무 좋아. 스카이림에서 안 되잖아요. 아, 잠깐만. 명당? 잠깐만. 명당? 일단 몰려부터. 아, 너가 떨어져서 망했어. 너 때문이야. 오, 좋아. 나쁘지 않아. 약간 방패를 못 피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 마블 들어가기 전에
디지몬 하고 싶었는데 너무 푹 빠져있어서 디지몬 하고 싶었는데 바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마블 좀 많이 했어요. 아마 한 9편 나올 거예요. 비질런트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 비질런트를 금요일까지 해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더 하루라도 더 일찍 자리 나쁘지 않아. 멸절이 나쁘지 않아. 보이기만 하면 돼. 비질런트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놔야지 제 모두를 찾아서 호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끝내놓겠습니다. 스카이딤을 테스트할 만한 하루가 필요해요. 나는 이걸 생방송으로 방송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게임 방송은 다 테스트를 했는데 미묘 있잖아요. 애플레이어 방송 모바일 게임 방송 그거는 제가 테스트를 못했어요. 방송 키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묘 애플레이어가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방송에서 어느 정도 먹는지 모르겠네. 먹는 게 따로 다를 수 있는데 솔직히 저 정도 게임 돌리는데 모바일 게임인데다가 애플레이어가 아무리 먹어봤자 방송에서 버퍼링 생길 정도로 먹진 않을 테니까 사양도 있고 솔직히 미드러스가 돌아가는데 걸리겠어 설마.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사실 보면은 되게 잘 싸우죠 제 병사들. 캐버리가 의외로 잘 죽어요. 서디안 기사 정도의 스펠 기대했는데 좀 약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서디안 기사보다 더 세겠죠. 근데 병사가 다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얘가 기절을 시켜요. 교환비가 안 돼요. 기절을 해버리면은 어차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거든요. 또 이 모드에서는 한 한두 시간이면 열몇 명씩 회복돼서 안 좋아요 좀. 서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서디야 왜 계속하세요? 서디야 좋아요 이랬는데 안 좋아요. 확실하게 안 좋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얻는다? 팔라딘. 소마 4명 미쳤어. 창병 데려갑니다. 창병 이제 수비병으로 쓸 거예요. 얘 강한 관계로 창병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겁니다. 저렴하고 세요. 그리고 우선 장점이 우리 소드마스터 몸빵으로 쓸 수 있죠. 어둠의 척후병 기사. 오우 야 오늘 되게 핫하다. 아 창병 빼야겠다. 이러면 빼야지. 척후병 기사 6자를 넣어야 되는데 5마리를 비워야 되죠. 팔라딘 창병 5자리 못 비우겠는데? 다크나이트 봐 다 있는데? 캐버리 5자리 비울까? 그건 좀 에반가? 기사 스와디아 기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얍 됐다. 포로 안 가져와요. 처분하기 어려워서 방치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포로는 이제 안 모아요. 너무 상인이 없어. 오, 괜찮은 거 준다 이제 슬슬. 그래 이 정도 줘야지. 요구하지 않는다. 떠나서 부대. 나 레벨 팼네? 단장, 기사, 스나이퍼, 나이트, 헌터. 지능을 찍는 게 낫겠죠. 역시 생존을 위해서 응급처치를 찍을지인데 제가 또 강한 동료가 많으니까 응급처치도 괜찮거든요. 아 전략가 있고 아니야 응급처치가 낫겠다. 배당 공간이 지능이 필요해? 기묘하다. 아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설득력 있고 포로 관리 필요 없고 아 없어 마땅히. 승마 안 돼. 달리기 안 돼. 아 타격해 그래 해 때려 일단 때리고 시작한다. 어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죠. 지금 이걸 먹으면은, 아니, 먹어도 되지, 이거. 100이어는 계산 아니니까. 사살 좋아. 몇명 있어? 200명? 지금 명주가 있긴 한데, 영주 있으니까 빼야 되나? 아, 단장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소만 두세 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되게 좋아요. 나 병종은 지금 최강입니다. 더 이상 이거 2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질은 좋아요. 이제 업만 하면 돼요. 모든 병사들은 소드마스터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소드마스터는 그소마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소마 빨리 보고 싶다. 헌터, 기사, 어둠의 궁병. 그러고 보니 디소체 이번부터 경험치 버프 주더라고요. 너무 옛날 게임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 나다 너무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만 있어서, 아, 투기장을 돌릴 수가 없어. 죄다 궁극체라서. 며칠 만에, 며칠 안 나도 완전체를 지금 5마리를 보유하게 생겼는데. 1년 한 사람은 얼마나, 미쳤나봐.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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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궁병, 기사, 헌터, 다크나이트, 스나이퍼. 스나이퍼 넣을까? 넣자. 그래, 넣자. 지금 아니면 언제 넣겠어? 어디? 오, 꽤 많아. 그래.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할수 있으면 먹어봐. 해봐, 해봐. 해봐, 어디서, 씨. 해봐, 해봐. 아, 다 모아서 한 1,000명 들어와봐. 다 막을 수 있어. 다 막을 수 있어. 음식 좀 주세요. 한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 음식 싸야지. 내잘 잡았다, 진짜, 땅. 농성하기 좋다. 음식이 싸. 많이 사서, 먼저 집 팔고요. 좋아요. 원로 레이크 씨는 당신에게 공정한 1대1 결투를 요청했습니다. 예전 중치한 전쟁에 따라 그는 이기는 풀려나게 됩니까? 아, 잡혀 있구나, 내 쪽에 지금. 그래. 들어와. 들어와. 이거 누구 검이야? 내검 아니잖아. 이리 와. 합대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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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 넌내 거야. 영원히,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들어가 있어. 감옥으로. 오호! 자기를 때렸는데, 씨. 친밀도가 올라갔어. 변태놈들. 뭐야, 가는 거야? 에이, 한심합니다. 오, 야, 우리 동료들. 웬일로 이렇게, 어? 오쭈? 좋아. 덤벼. 명예, 명성, 자기다. 이리 와. 이리 와. 야. 제법이야. 나한테 연타를 맞고 반격을 하다니. 컴퓨터인 주제. 제법이야. 이거, 저 궁병 다 넣을 겁니다, 이제. 헌터를 넣어주고요. 궁병은 데려가죠, 얘네는. 아니야, 넣어. 들어가 있어. 그래. 이 정도면 지금 훌륭해요, 아주. 그만해! 이것들이 한번 받아주니까 정신 못 차려. 아자! 한손무기가 짱이네, 이거. 관계 상승. 아니, 별로 친목을 다지고 싶지 않은데, 야. 오, 야, 이거. 어흠! 어흠. 당연히 먹어야지, 이러면 포로 다내 건데. 먹어야죠. 저게 많다? 93명 주제? 제법 있어? 그래, 일로 와, 다 모여. 싸움이야, 모여. 아, 이거 뒤를 칩니다. 칠수 있나, 지금? 아니, 일로 온다, 일로 와봐.
나한테 와봐. 아예 빼요, 아예 빼요. 강에 싸우게 해, 쟤네들끼리. 이거 올라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빼도 돼요? 와서. 아니면 옆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놓고. 뭐 빼네? 잠깐. 이리야, 모여. 애매해졌어, 애매해졌어. 보병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기. 지형의 저항을 덜 받아서. 좋아. 좋아. 아, 야, 글로 가면 어떡하냐, 캐머리? 그래, 내가 잡아야지. 그래, 계속 싸워. 어, 야. 알지? 그치, 활쟁이는 좀. 어, 잠깐만. 그래, 쌈을 싸먹어, 쌈을. 그래. 자, 잘했어. 이러면은 이제, 오로블레이드를 내가 쓸 수 있죠. 오로블레이드? 아, 비켜봐. 어, 그래! 이런 매이가 달라지지. 말 채로 쓸어버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잘 안 박혀요, 이게. 오로라 그런지 몰라도. 안 막혀. 끊기지가 않아요. 말도 그냥 말쳐 쓸고요. 좋은 검이야. 236. 이야, 강하긴 하다. 아, 여기서 석공을 해? 아, 자리는 잘 잡았네, 자리는. 전투력이 안 될 뿐. 제다이 검술. 뚜루뚜뚜뚜. 아, 이거를 지금 못 잡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진짜 한심합니다. 근데 스와디아에 다크나이트가 많네. 영주가, 기존 영주가 빠져나오고 다크나이트가 많이 물려왔네요. 아직도 못 잡았니? 잡아가서. 211. 개사기야, 진짜, 무기. 됐어. 좋아. 무장병. 아, 됐어. 이런 거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명쇠 당검. 명쇠 당검? 아, 명인의 당검. 명쇠 당검. 명인의 중쇠 당검. 명쇠 당검. 맞죠? 수락, 팔아. 2800원 좋죠, 이 정도면은. 가끔 1000원에 사가는 적도 있기 때문에. 저야 뭐 빨리빨리 팔면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까지 가지고 있진 않겠습니다. 빨리 팔아봤자 좋을 것도 없고, 느끼게 팔아봤자. 야, 많다. 꽤 많다. 얄랭 가서. 어우, 저 소드마스터를 모아야 되는데. 맡은 게 안 나와. 어우, 예. 어, 덥다. 아, 포근하다. 뭐야? 아, 침묵질 했구나. 아, 뭐, 깜짝 놀랐네. 뭐야, 갑자기. 빠른 침묵 좋아요. 힐링이 필요해. 그래, 역시. 힐링이 필요해. 스카이림 비질런트에 이어서 마블은 너무 힐링이 없어. 제나셔? 제리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어. 얘 이거 다 찍을 수 있는 건가? 다 찍을 수 있어서 이렇게 능력치를 해놓은 건가? 일단 힘 찍고요. 네, 힘 찍고요.
아, 이거 찍을까? 요즘 10 찍지 않으면은 아니야. 나보다 높으니까. 5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찍을 거라서 이제. 넌 힘써, 그럼. 힘에, 힘써, 힘써. 힘써. 힘써라. 양손 무기. 간다. 단장, 쾌버리, 다크나이트. 갑니다. 어머야, 뭐야? 어머나, 어머나. 알메라성. 그루닐더가 역시 만만하네요. 사다리구. 그쵸? 소드마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7시간. 소만 많은데 쓸 일이 없다. 전쟁에 나오긴 하는데, 들어가봐. 아, 라이트닝 바닐라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요즘 평일에 팔로워가 늘어서 아주 좋아요. 월요일에는 30개가 늘었죠? 31개, 31개 늘었어요. 딱, 딱! 갑자기 마블이 흥해.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 이유가 딱 감이 오긴 와요. 어떤 느낌인지. 제 생각에는 마블이 왜 흥하냐. 아마 빅 스트리머분 중에 종합 게임 방송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종합 게임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를 이제 요즘 할 게임이 없어서 아마 손을 댔다가 종합 게임 하는 사람들은 원래 한 게임하고 다른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걸다 보고 아, 이 게임 괜찮네 해서 이 게임 관련 거 찾아보다가 우연히 내 거에 들어오게 된. 이렇게 개 이득 보는 상황. 아, 이렇게 감지덕지 합니다. 잠깐만. 야! 야, 소드마스터를 죽이면 어떡해, 시작하자마자! 아, 소드마스터 뺏으러 온 건데. 잠깐만. 나 밀고 들어가.